일반적으로 부모가 그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래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꼭 성공해서 그 성공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이런 것들은 부모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지금 황혼의 노년이라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꼭 이야기해야 할 것으로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는 교훈적인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살아온 인생 경험을 거울 삼아 자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인생 명언을 찾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아들아, 딸아, 최고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 겉절이 인생이 아닌 김치 인생을 살아라. 김치가 맛을 제대로 내려면 배추가 다섯 번을 죽어야 한단다.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통배추의 배가 갈라지면서 또 한 번 죽고, 소금에 절여지면서 또 다시 죽고, 매운 고춧가루와 짠 젓갈에 범벅이 돼서 또 죽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 땅에 묻혀 다시 한 번 죽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낸단다. 그 깊은 맛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 오늘도 성질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편견을 죽이면서 살아라. 다음은 99도 사랑이 아닌 100도 사랑으로 살아라. 속담에 밥은 봄처럼, 국은 여름처럼, 장은 가을처럼, 술은 겨울처럼 이란 말이 있다. 모든 음식에는 적정 온도가 있기 마련이다. 맛 있는 커피는 90도에서 95도의 물을 가지고 추출되어 65도에서 68도까지 마셔야 그 맛이 제격이다. 사랑에도 온도가 있다. 사랑의 온도는 100도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99도에서 멈춰버린다. 기왕 사랑하려면 사랑이 끓는 온도는 그 시간까지 사랑하여라. 다음은 계란 후라이가 아닌 생명으로 살아라.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생명으로 부활을 하지만 남이 깰 때까지 기다리면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된다. 더군다나 뱀은 그 허물을 보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는가? 남이 너를 깨뜨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너의 감속의 틀을 벗고 고정관념을 깨뜨려 매일 새롭게 태어나거라. 다음은 돼지로 보다 해바라기로 살아라. 돼지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 넘어져야 비로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 하지만 해바라기는 늘 하늘을 향해 있다. 해바라기가 아름다운 것은 아무리 흐린 빛도 찾아내 그쪽을 향하는 데 있다. 비록 흐린 날이라도 하루에 한 번 별을 관찰하는 소년의 심정으로 하늘을 쳐다보아라. 다음은 나이로 살기보다 생각으로 살아라.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만다. 생각의 게으름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일이다. 이래서 상놈은 나이가 벼슬이라 한다. 나이로 보다 생각으로 세상을 보아라. 생리적 나이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신체적 나이, 정신적 나이는 29살에 고정해 버리라. 다음은 인상보다 보다는 스마일 매너로 살아라. 잘생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잘나 보인다. 그러나 못생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인상 풀어 보이기 십상이다.
너는 살아있는 미소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라. 표정도 마음도 어둠에 갇힌다는 말이 있듯이 너 마음의 지옥을 드리우지 말아라. 너가 너에게 가장 먼저 미소 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다음은 거북이보다 오뚜기가 되어라. 돌 팔매질로 당하면 그 돌들로 성을 사라는 말이 있다. 너는 쓰러지지 않는 게 꿈이 아니라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게 꿈이 되도록 하여라. 한번 넘어지면 누군가가 뒤집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북이보다 넘어져도 으뚝 서고야만은 오뚜기로 살아라. 신아, 실패자는 서도 포기자는 안 서신다. 그뿐일까? 위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지 않는가? 다음은 고래가 아닌 새우로 살아라. 사막을 건너는 건 용맹한 사자가 아니라 못생긴 낙타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 우리의 식탁을 가득 채우는 것은 고래가 아닌 새우다. 누군가의 삶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 살아라. 다음은 종업원이 아닌 매니저로 살아라. 종업원과 매니저의 차이는 딱 한 가지다. 종업원은 시키는 일만 하지만 매니저는 프로젝트가 있다. 너는 너 인생 프로젝트를 세워 매니저로 살아라. 너는 너를 즐겁게 하는 일에 마음을 주어라. 너를 위해 이벤트를 마련하고 자주 스스로 칭찬해라. 다음은 세상보다 가정에서의 성공을 우선해라. 가정은 사랑의 기업이라 부른다. 자식은 벤처 기업가도 같다. 세상에서 성공인으로 기억되기보다 가정 안에서 성공인이 되어라. 자녀들에게 영웅이 된다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선물이다.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가정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그 어떤 훈장보다 자녀들의 한마디에 더 큰 인생의 승부를 걸어라. 아내로부터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남자였습니다. 라는 말을 듣도록 노력해라. 여러분, 오늘은 살아온 인생 경험을 거울 삼아 아들이나 딸에게 전하고 싶은 인생 명언을 묵상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나이로 살기보다 생각으로 살고 오늘도 성질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편견을 죽이면서 살아라 하는 글을 묵상합시다.